만약 세상에서 쌀이 사라진다면 지구 인구 절반이 하루아침에 식탁을 잃게 됩니다. 쌀은 인류의 주식 중 하나로 전 세계 약 35억 명, 특히 아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먹는 식량입니다. 쌀이 사라진다는 건 곧 인류 절반의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경제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인도까지 아시아 농업 경제는 곧바로 붕괴합니다.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수억 농가가 사라지고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순식간에 증발하죠. 대체 식량은 있을까요? 밀, 옥수수, 감자가 있지만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문화적 충격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김치찌개와 함께하는 하얀 쌀밥은 사라지고 일본의 초밥도, 인도의 커리와 밥도, 베트남의 쌀국수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전통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식량 전쟁이 시작됩니다. 쌀이 없는 세계에서 밀과 옥수수는 새로운 하얀 금이 되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기아와 난민은 수억 명 단위로 발생할 수 있죠. 쌀이 없는 세상은 단순히 밥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과 문화 전체가 붕괴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